자, 오늘 국내 증시도 좀 반발 매수 유입되는 시각 있고요. 또 반대로 금요일인 만큼 보합권에서 예상하는 시각 두 개로 나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다올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은 오늘 시장 보합권 예상하고 계시고요. 종목 중에서는 보험주, 삼성화재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ISIC 안지영 팀장 역시 오늘 시장은 예상 변동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종목은 일동제약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카카오페이 증권 윤정식 부장인데요. 윤정식 부장은 오늘장 상승세 예상하고 있고요. 항공주에 관심 가져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팀장 역시 오늘 시장 상승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유니드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한금융투자 서면지점 이호석 연구원은 오늘 시장 보합 전망하고 있고요. LNF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두 분과 화상으로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올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 신한금융투자 서면지점 이호석 연구원과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이성웅 차장님 오늘 시장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우선 그 반발 매수세는 좀 들어올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아시겠지만은 어제의 그런 그 주가 좀 하락을 부추겼었던 뭐 긴축 그리고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에 의한 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부담감은 이슈가 좀 해소된 건 아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반등을 하더라도 제한적인 반등일 수 있고요. 오히려 그냥 보합세 정도만 예상을 하시고 시장을 대비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어제 이 삼성전자, LG전자, LG에너솔루션 뭐 잠정 실적 좀 발표를 했는데 실적은 좀 좋았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이 주가 좀 화답은 좀 못한 상태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뭐 하지만은 오히려 지금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이제 개별 종목 장세로 더 심화가 되고 또 이제 뭐 전방에 가장 큰 기업들의 실적이 호실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이 실적 추정치가 전체적으로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돼서 투자 심리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요. 뭐 하지만은 이런 모멘텀이 외국인들의 눈에 그 뭐 외국인들의 눈에 좀 메리트가 있게 좀 보여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그 글로벌 어떤 리스크 부분이 더 지배를 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불안 심리는 여전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지수보다는 이 업종에 대한 차별화가 더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종목별로 그리고 업종별로 접근하는 전략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또 실적 모멘텀과 함께 업종별 차별화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호석 연구원님은 오늘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우선 이제 어저께 삼성전자 발표, LG전자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결국은 최근 들어서 이제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적을 보자라는 관점이 많았었는데 이 실적이라는 것이 만능 방패가 아니라는 것이 어느 정도는 이제 드러난 어제 하루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실적이라는 것은 당연히 좋아야 하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에 이제 수급의 관심이 쏠렸을 경우에 시세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입증한 하루였다는 건데요. 결국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어제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었고요. 여기에 이제 뭐 LG전자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오늘 이제 이야기가 어제 장 후에 이제 공시가 나오게 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가 이제 1분기 잠정 영업이익이 한 2,589억 하면은 전년 대비했을 때나 24% 좀 줄어든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뭐 최근에 반도체 수급 관련된 이슈라든지 이런 분들 때문에 완성차 업체에서 생산량이 좀 적었다는 부분 생각해 본다면은 시장에서 예측했던 이제 시장 컨센서스 대비했을 때는 굉장히 양호한 실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좀 각계전 두적 개별적인 모멘텀들도 굉장히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데 뭐 페인트 가격 인상 때문에 이제 페인트 관련주들 주가 상승하는 모습도 어제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페인트 가격이 인상된다라고 하면 원자재 가격이 인상되니까 원가가 인상되니까 판가가 인상한다는 이런 뭐 자연스러운 논리고요. 작년에 뭐 구리 가격 인상에 의해서 전선 가격 판가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 생각해본다라고 하면 이런 가격 인상에 대한 모멘텀이 뭐 단기적으로 한번 이제 주가를
뽑고 나서 이 끝나는 모멘텀이 아니라 여기서 단계적으로 추가적으로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 분명히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시장에서 최근 가장 핫했던 거죠. 쌍용차 인수 관련 모멘텀입니다. 뭐 쌍방울이라고 했다가 KG그룹이라고 했다가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이러한 인수 모멘텀을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매를 하기에는 사실상 굉장히 좀 리스크가 크다라고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충분히 매매 가능한 모멘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수급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시장의 수급이 어디에 쏠리는지 그쪽에 좀 포인트를 놓고 보신다면 단기 매매도 가능할 것이고 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오는 관점에서는 단기 투자도 가능한 뭐 이런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또 변동성을 이용한 단기 매매 전략도 유효하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은 종목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성웅 차장님은 오늘 어떤 종목 관심 있게 보고 계신가요? 보험 업종 안에서 삼성화재 말씀드릴 텐데 우선 뭐 또 시장이 녹록치 않기 때문에 어떤 그 모멘텀이 있는 업종 쪽으로 그 수급이 강하게 몰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금리 인상기에 금융업과 함께 가장 큰 수혜가 되는 게 바로 이제 보험업종을 할 수 있겠고요. 또 이제 뭐 원자재 상승에 의한 관련주들도 이 모멘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관심 그 계속 섹터를 나눠서 접근하는 전략이 좋다라고 생각되고요. 특히 이제 뭐 이 보험업종 안에서도 이 생명보험보다는 이 손해보험 쪽에 이 삼성화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평가가 굉장히 좀 좋게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부분이 어떤 그 매수세를 몰릴 그 매수세가 강하게 몰릴 때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리에서 매수 관점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역시 뭐 브랜드 네임도 있겠고 이 RBC 그러니까 지급 비율 측면에서 봤을 때도 안정성이 굉장히 높은 게 바로 삼성화재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역시 삼성그룹의 특성이죠. 이 주주환원에 대한 걸 본다고 하더라도 이 ROE에 대한 이 하락을 좀 방어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삼성화재의 재무성을 본다고 한다면 이 손해보험 쪽에서는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다만 어떤 최근에 뭐 부진한 주가가 좀 그렇게 올라간다라고 좀 단언할 수는 없는데 이 어느 정도 이 불확실성, 제도 변화죠. 이 재무제표에 대한 제도 변화가 약간 그 주가에 대한 부분은 억눌렸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 심리가 바뀌면서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전에 우려감은 좀 이미 신경 쓰지 말고 지금 현재 매수 관점을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기서 봤을 때 모멘텀이 있는 상태에서 관심 좀 말씀드립니다. 네, 자 금리 인상 수혜 중인 삼성화재에 대한 전략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 이우석 연구원님은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 네, LNF입니다. 그 LNF 같은 경우에는 뭐 수급 측면에서 어저께 외국인 기관이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종목이고요. 우선 1분기 실적이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한 290%, 영업이익 흑자전환하면서 굉장히 호실적이 나올 것이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앞서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차량 반도체 수급 이슈 때문에 배터리에 대한 판매가 좀 적긴 했었거든요. 소재도 당연히 마찬가지겠지만은 SK온상 이제 매출 자체는 좀 감소를 하겠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서 테슬라 향으로 들어가는 NCMA에 대한 수요는 이제 전 분기보다는 20% 늘어나면서 분기 실적 기준했을 때도 매출이 뭐 최대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테슬라가 이제 원가 상승하는 것을 차량 가격에 반영하고 있거든요. 배터리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그 원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가격을 올릴 수 있도록 계약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유리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NCMA 말씀을 드렸었는데 수익성 자체가 높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이제 실적에 좀 기여분도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이제 베를린 신공장 가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당연히 LG 에너지 솔루션이 받아오는 원통형 배터리 수주도 늘어날 것이고요. 거기에 드러나는 소재 판매도 이제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격 전략도 이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매수가는 시초가에 해주시고요. 목표가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보통 전고점을 오버슈팅하고 나면 조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26만 원, 손절가는 2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네, 5일선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LNF에 대한 전략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